누군가는 이곳에서 분단된 조국의 답답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멈출 수 없는 그리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때론 평화라는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기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인간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비극적인 땅이 있습니다. DMZ 비무장지대라 일컬어지는 곳.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무장을 가속해온 역설적인 공간. 그래서 적대적 긴장이 늘 팽배한 곳. 그런데 지난해 11월, 남북은 9.19 군사 합의에 따라 감시초소인 GP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어 언제라도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남북 군사 대치의 상징물이었던 이곳을 말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 현역 군인들이 군사 분계선을 평화롭게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자리가 이 밑에. 그렇게 GP는 냉전의 산물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조금씩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 작년 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정부에서 어떤 문체부에서 예술가들과 함께 GP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예술가들이 이런 잔해물을 갖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고. 예술가들은 특히 철조망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5년생인데요. 가서 보고 제가 평생을 이 철조망 안에서 살았구나 하는 느낌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철조망은 결국은 분단과 경계의 상징물입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의 왕래를 가로막고 있던 철조망이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사람들을 갈라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을 모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술가들의 깊은 성찰과 인내의 손길을 거쳐 마침내 분단과 경계의 상징물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된 DMZ의 철조망. 봄이 막 시작되던 지난 3월, 드디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옛 서울역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기 전 서울과 신의주를 오가던 경의선 열차의 출발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도라산역에서 끊기지만 언젠가는 평양까지 가리라는 희망을 품게 만드는 곳. 바로 이곳에서 분단의 유산이 아닌 평화라는 이름의 예술 작품으로서 그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작업,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DMZ가 갖고 있는 현재성, 그 다음에 미래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런 것들을 보는 새로운 어떤 시각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안규철의 작가 노트, DMZ 철조망으로 만든 평화의 종. 디엠지에서 철거된 철조망의 잔해를 녹여서 종을 만들고 벙커의 감시탑의 형태를 가져와 이 종을 거는 종탑을 만든다. 감시탑들이 서 있던 산봉우리들에서 종소리는 남북의 경계를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사람들을 갈라놓던 철조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종소리가 된다. 상대를 향한 적의와 긴장의 공간이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발산하는 진원지가 된다. 이 분단이 지나고 그야말로 어떤 형태가 됐든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면 그 후대 사람들이 분단의 시대를 기억하는 그런 상징물로 남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염원했던 그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한반도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더디지만 그곳 냉전의 땅에서 봄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작품, 평화가 분단의 유산 DMZ에서 완성되길 우리는 희망합니다. DMZ 작품이 되다.